반갑습니다. 또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또 이제 오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썸네일을 아주 잘 저기 했더니, 풀영상이 만다리가 넘어가는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좀 편식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최근에 일주일간의 재방송은 딱 보세요. 요거 재밌고요. 요것도 재밌어요. 요거는 좀 노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요거 좀 길긴 한데 요것도 재밌습니다. 요거 재밌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취향이라서 게임은 뭐 걸으시는 분들은 걸으시고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는 영상이 로그인 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요거는 재미없어요. 요거 재밌습니다. 이거 개꿀 재미예요. 이게 재밌는데. 이 영상 진짜 재밌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꼭 보세요. 이거 강추드립니다. 요 영상. 이것도 그냥저냥 볼만하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게임 방송하는 날에 초반에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영상을. 영상을 다 편집하지 마, 그 편식하지 마시고 맛있게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슈 시작하겠습니다. 형도 슈림프만 먹지 마. 슈림프 한번 먹어줄게. 자, 남자 머리 정리와 기초 화장, before and after. 근데 뭔가 칙칙해 보여도 이분은 기본빵이 있는 것 같은데? 코도 오똑하고. 약간 럭키 랄프라고 볼수 있겠죠? 랄프보다 눈이 좀더 이쁘고, 동생님의 쿠팡에 걸른 15개 광대가 덜 감사합니다. 도드라졌고, 턱도 조금 덜 도드라졌고, 럭키 랄프. 럭키 랄프예요, 이분은. 와! 비포 앤 애프터 미친. 와! 여기다가 이제 운동까지 하면은 인스타 DM 엄청 오겠는데? 이야. 약간 좀, 게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관상인데, 약간 좀, 눈이 살짝 개슴츠레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야! Holy shit!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근데 다 약간 외모들이 기본 빵이 다 있어. 역시 남자는 코야. 이분도 코가 괜찮아. 첫 번째 분은 진짜 코 정말 괜찮고. 이마를 까니까 또이 멋진 안화상용기가. 티존이. 남성스러운 매력. 그러니까 딱 그거네. 요즘 그 여자들이 선호하는 애견남. 에스트로겐이 조금 나오는 약간의 어떤 여성향적인 그런 부드러운 남자. 여기는 이제 무슨 남이라 그러지? 무슨 남이라 그러지? 남성 호르몬? 테토남. 전형적인 테토남. 에겐남, 에스트로남, 에스트로겐. 여긴 어떻게 변할까? 약간 언럭키 장지수님 같은 느낌도 살짝 있다. 그지? 꽈뚜룹. 언럭키 꽈뚜룹 같은 느낌이 살짝 있으나 오, 괜찮다. 약간 훈남과 훈남 사이의 어떤, 그리고 약간 김원훈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약간 축구선수상. 괜찮은데요? 이야,
이 두상도 이쁘시네. 장두영이어가지고 머리가 잘 떨어지네. 이게 딱 입체감 있게 볼륨감 있게 프로토스 질럿 마냥 뒤통수 이쁘게 동그랗게 예. 좀 모량도 많고 모질도 좋네요. 예. 이런 것들을 또 장점으로 잘 살려서 꾸민다면 여자분들 엄청 좋아 죽죠. 자 여기 약간 그 향수기상 약간 그 향수기 느낌 오 이렇게 또 꾸미니까 어 약간 마제윤상 어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 클릭비 오종혁 언럭키 오종혁상 아 좋다 자 여긴 또 어떻게 될까요? 오 나쁘지 않아 일단 무조건 평타 이상은 돼버리네 아 여기는 코도 약간 조금 아쉽고 어 약간 성명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약간 프렌치 불독상 어. 여기서 오 여기 지금 김구라 아저씨 아들내미 그 저기 김동현상이 살짝 됐어요 MC그리상으로 살짝 변하면서 어 나쁘지 않아요 예 MC그리 플러스 약간 오미자 파투상 어 파투와 어 그 김동현이 살짝 있는 어 아 이게 호감이에요 지금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 호감입니다 남자는 정말 코가 중요하죠. 예. 오, 괜찮아요. 자, 이분 약간 세아상이다. 어. 괜찮다. 이게 다 이 머리 하면 다 잘라지네. 동양인 그 이 컷이 무슨 컷이죠? 리프 컷인가? 어, 애쉬 컷, 리프 컷. 어, 에즈 펌. 어. 자, 여기는 약간 좀 송은 이상. 플러스 그 롤 하는 그분 있잖아 엄마한테 백크상 백크 플러스 송은이상 구마유시 어 여기서 홀리 쉣 어 좋다 아 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일단 렌즈가 졸라 두껍네 안경 렌즈 개 두꺼워요 지금 이분. 예,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굴곡짐이 얼굴에 그 외곽이 나올 정도면은 눈이 진짜 안 좋으셔. 어, 그래서 이런 볼록 렌즈를 볼록 렌즈라기보다는 이렇게 두꺼운 렌즈를 끼면 눈이 더 작아 보여.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제 얼굴에서 이쁜 게 눈인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인기물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어 진하네 눈이 좀 진해졌네 어 괜찮은데 듬직하고 어 듬직하고 좋구만 근데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매번 이렇게 하고 나가기가 참 힘든 문제 같아 샵 가서 이 정도로 꾸며주면은 얼마 받을라나 만날 때마다 몇만 원씩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20대 초중반의 남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일라나? 어. 여자들도 그 샵 가가지고 이쁘게 하고 나오면은 그 돈이 상당하거든요? 아, 옷이야 뭐 자기가 준비한다고 쳐도 메이크업이랑 이렇게 헤어까지 다 만져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나오려면은, 야, 돈 꽤나 들 텐데. 혼자서 이 머리 만지기 진짜 힘들죠 사실상
자기가 손질해야지 뭐 만날 때 만나 샵을 가냐 연예인이냐? 아 이거 굉장히 구시대적 발언이에요. 내가 내 외모보다 좀 더 상향의 연애를 하고 싶으면은 나보다 더 외적으로 훨씬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고 내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 아이 못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상향 외모를 상향 외모에 있는 여성분과 연애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그만큼 쓰고 그만큼 더 꾸며야지. 어떻게든지 비비려고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샵에 가가지고 10만 원씩 줘가면서 데이트 할 때 일단 10만 원 딱 깨지고 시작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 현질해야 돼. 코트는 꾸민 적 있냐? 보고 싶네. 꾸민 거. 저 꾸미면은 뭐 말 안 되죠. 사실 저 뭐 간단한 메이크업만 받고 머리만 세팅하고 그냥 거기다 딱 정장 하나 입어버리니까 거의 뭐 토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예, 진짜로 거의 뭐 토마디급이 되더라고. 머리는 약간 이제 좀 남성스러운 그 저 뭐냐 무슨 컷이냐? 옛날에 했던 거 독일 장교 컷. 독일 장교 컷 있잖아. 슬릭백. 슬릭백 스타일하고 얼굴에 분칠 좀 하고 딱 정장 싹 입고 이러고 딱 정면을 딱 보고 있는데 채팅창의 시청자들이 헐 토마디 아님?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아쉬웠던 게 그때 진짜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만 구했다면은 정말 그때 시가를 하나 딱 물었어야 됐어. 시가 하나 팍 피면은 토마디 그 잡채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보여줍니까? 아, 이거 보여주면 또 시청자분들 또, 야, 이 코트도 꾸미니까 이거 완전 벽 생겨지네. 아, 저렇게 테무 티셔츠나 갖다 주워다 입고 티셔츠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돈 저렇게 벌면서도 저렇게 거지같이 옷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방송을 저렇게 하는데 세상에 코트가 꾸미니까 이거 완전 넘사벽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Holy fucking shit. 기럭지 보소. 아, 이게 8등신 아니에요? 9등신인가요? 예. Holy fucking shit. 이거 거의 무신사 모델 아닌가요? 예. 와, 이, 그 키 보세요. 예. 무지막지하죠? 옆머리가 왜 저런가요? 예. 무지막지하죠? 개간지다. 예. 아니 꾸민 걸 보여달라. 그 찐따 같은 걸 이런 걸 가져왔어, 랄프야. 그거는 형이 첨부해 주셨는데. 어? 아니가 전 아래가 전이고 위에가 후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아 이건 무림에서 검술련 연습할 때잖아. 와, 저 살들이 천조라리로 섭섭지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람보르기니 우르스 SE. 전기차 우르스가 나와요. 람보르기니에서 자사의 SUV 우르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우르스 SE를 공개했습니다. 야, 이 또 스펙이 트윈터보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지막지하다는 얘기예요. 힘이 미쳤다. 612마력 V8 엔진과 8단 변속기와 맞물리는 189마력의 전기 모터가 합쳐져서 합산 마력이 자그마치 789마력. 제로백은 3.4초.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묵직한 차량이 제로백이 3.4초. 와, 전기 배터리로만 59km의 거리가 주행 가능하다. 야,
이거 그러면은 그 가오 잡고 다닐 때 너무 좋겠다. 실용적이네. 어디 가서 가오 잡고 싶은데 이게 지금 너무 연비가 씹창 나니까 그냥 조금 엑셀만 밟았다 하면 그냥 1리터씩 그냥 기름을 뿌리고 다니니까 아 그럴 바에 전기 모드로 싹 바꿔. 그래가지고 오늘 59km만 딱 주행하자.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연비 미쳤다. 가오 잡으러 다니기 너무 좋아. 하차감 지리겠죠 이거. 가오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람보르기니 우르스 SE 모델을 구입하자. 예. 연비 개작살 나는 차지만 가오 잡을 때만 타고 다니는 거야. 키로수도 조금 사수하고 연비도 좀 아끼고 그렇게 타다가 나중에 중고로 파는 거지. 3-4천 손해보고. 가격이 얼마죠? 3억 5천? 나름대로 뭔가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돈씨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와 전자장비 보소 빵빵하네 정말. 아 야 이것도 영상 보면 또 질질 싸겠다. Imagine if we were born with two hearts. 두 개의 심장. 빅 심장. 스몰 심장. 두 개의 심장이 합쳐진다. 와. 코르사 모드. 이브이 모드 또 야 또 정숙하게. 이야 미쳤다. 그러니까 이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걸 다 잡았네. 그죠? 이 내연기관의 어떤 그 둔탁하면서도 그 힘 있는 빠따 있는 그 근본의 엔진과 미래지향적인 이 전기차 모드로 싹 바꿔가지고 정말 두 가지를 다 잡았다. What would you do with two hearts? The new Lamborghini Blues SA. Dare to live more. 와 이거 근데 취등록세랑 뭐랑 하면 4억 깨지겠는데? 아니 깡통이긴 해도 옵션을 그렇게 많이 안 뺐을 거야. 어느 정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깡통용으로 팔 것 같고 뭐 취등록세랑 뭐랑 해가지고 다 하면 한 4억 깨지겠네. 야 비싸다. 위니콩님이 또 자동차 소식을 많이 올려주셨네. 제가 최근에 또 차 사고 이래가지고 그런 건지 아이오닉 5 XRT라는 이 모델이 또 나옵니다. 아이오닉 5 지금 다른 그 뭐야 서구권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 모델이에요. 예, 아이오닉 5랑 EV6였나 아니었나 EV였나 아이오닉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저 선호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XRT는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차량이라고 하네.
뭐 서스 강화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겠죠. 예. 근데 우르스 SE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짜치네요. 예. 넘어갑시다. 예. 와, 이번엔 BMW 벤베 M5 투어링을 공개했다. 근본 차량. 기존에 공개된 M5와 같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 방식을 채택을 했고 제로백은 3.6초대, 무게가 2.5톤, 8.6kW의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 WLTP 기준 전기만으로 약 60일에서 67km를 주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 그 람보르기니 그 모델의 약간 양산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 느낌이네. V8 엔진, 8단 M스텝스 트로닉 전 변속기에 통합된 전기 모터를 결합하면 727마력. 와. 빠따가 뒤진다는 거야. 1000Nm의 이 토크를 발생한다. 뒤지는 거야, 그냥. 스포츠 모드로 딱 돌려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엑셀 팍 밟으면 그냥 뻥 하고 튀어나간다는 거야. 빠따가 뒤진다. 하이브리드래요, 하이브리드. 아. 족간지다. 얼마일까? 섹시한 거 봐. 시트 섹시하다. 지린다. 너무 멋있다. 와. 와. 키 세레모니 미쳤다. 이 BMW 특유의 그 M 요게 탁 뜨면서 키 세레모니 보소. 와, 여기 또 이게 그 빨간색, 파랑색, 하얀색 이게 쫙 흐르네. 오, 씨엣. 앞에 또 저 돼지코구멍에 LED 라인 들어간 거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쁘던데? 와, M5 Touring BMW. 얼마야 그래서? 1억 7천 정도. 1억 7천 깡통에? 나름 합리적인데 가격이? 저는 근데 예, 저는 근데 제네시스 타겠습니다. 예, 겸손하고 예, 소박하게 제네시스 타겠습니다. 예.
한문철 TV. 레이가 반으로 접혔대요. 자, 이거 가로수들이 받고, 제주도야? 나무가 왜 저래? 와, 저거 큰일 날 뻔했네. 레이가 반으로 접혔다. 시청자 의견이 역대급으로 갈렸다. 한문철도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말 못해주고 소송 가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나 자, 블박차의 전면, 예, 그리고 후면 보이죠? 뒤에서 레이가 좀 급하게 오는 것 같은데 저 상황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간 블박차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레이는 뭐,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한 것이죠. 예. 그런데 후방 영상이 이미 그리고 블박차는 또 실선을 침범을 했고, 예. 저 상황에서 훅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레이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땐 있었는데 역대급으로 갈린 사고라고 합니다. 야, 무슨 영화처럼 저렇게 차가 거의 반갈죽 될 뻔했네. 예. 야, 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차가 어떻게 저렇게 찌그러지냐? 이건 제가 올린 한문철 레전드입니다. 제가 알고리즘 통해서 한문철 뭐 영상이 오랜만에 떴길래 뭐지 이 영상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워 맞네? 두드러 맞네? 그것도 여자친구 앞에서 두드러 맞네? 뭐지? 보시죠. 자, 이 저 피해자분이 눈 밑에 이렇게 크게 상처를 입어서 피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보시면 보시죠. 여자친구랑 같이 톨게이트 통과하죠. 그죠.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합류 차선이 앞에 보입니다. 좁아지겠죠. 가는데 옆에는 검은색 차가 가고 있습니다. 요 제네시스예요. 예.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합류 차선인데 둘 다 줄이지 않아. 자강두천이야, 자강두천. 그런데 사실 블박차가 속도를 줄여야겠죠. 이거 양보해주고 하는 거는 뭐 글쎄 굳이 양보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블박차가 줄이는 게 맞죠. 합류 차선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네시스는. 자, 여기서 상대가 안 껴주네. 예. 남자가 욕을 합니다. 예. 아, 씨발 이거 안 껴주네 이거. 옆에 여자친구는 불안해합니다. 무서워. 꺼져라 이 씨발 새끼야. 욕을 합니다. 남자친구가 천박하게 여자친구 옆에서 천박하게 욕을 내뱉습니다. 예. 왜 이래. 아 씨발 세워봐라. 예. 차를 세웠어요. 네. 자, 제네시 차주 내립니다. 안경을 쓰고 있다가 굉장히 열이 받은 듯한 제네시스 차주 안경을 집어던집니다. 블박 차주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또 부딪힙니다. 예, 불꽃 튀는 안경 갖다 줘. 그럼 나중에 안 보일 텐데. 안경은 선글라스는 벌어야 되는데 안경을 갖다 줬네. 말다툼을 좀 하는 것 같으면서 서로 밀치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는 상황이 급박함을 경찰에 알립니다. 키 큰 사람이 앞차예요. 자, 둘이 좀 체급차가 나 보입니다. 키 차이가 좀 나 보입니다.
지금 뭐 대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껴줘야 되는데 당신이 속도를 줄이면 되지 내가 왜 껴줘야 돼? 내가 껴줘야 되는 의무 있어? 도로교통법상 이런 상황에서 진행차가 우선인 거 몰라? 이런 대화 내용이겠죠. 대충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 삿대질을 하니까 아우 씨바 막 그냥 아우 하면서 이제 손이 막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서 왜 밀쳤나 하면서 지금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들고 예. 빠말이 막 막 빠말이 그냥 갖다 올리쁘까 막 개새끼 막 뒤질래네 이마. 어데 씨발로만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분이 키가 좀 작으신 분. 예, 좀 이분에 대해서 예, 왼쪽 분이 제네시스 차주분, 오른쪽 분이 블박 차주분입니다. 운전자가 때려요, 멱살 잡고. 제가 소리 안 들려드리는 게 그 변조 목소리인데 좀 소리가 좀 너무 그 고음역대라서 약간 좀 여러분들 듣기 싫을까봐. 예. 네, 둘 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자분들 그래요? 아니요, 밖에서 둘이 싸워요. 전 신고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상황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면서 이렇게, 그냥 끄지라 꺼져. 하면서 상황을, 마무리 짓고 가려고 하는데, 블박 차주분이 따라갑니다. 운전석에 타려고 하는데, 블박 차주분이 차의 이 부분은 뭐라 그러지? A필러 쪽? 네, A필러. A필러 이쪽을 갑자기 뭐 빡밤을 때린 건지 A필러 쪽을 뭘 갖다 붙이는 건지 A필러 쪽에다 뭘 했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 예. 근데 여기서 내 차 손댔네? 하면서 저 제네시스 차주분이 와가지고 너 이거 네가 했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했나봐 긁었나봐 긁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무튼 물적 피해를 불박 차주가 먼저 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화가 난 제네시스 차주분이 하이킥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예. 이렇게 도로 톨게이트에서 나가는 방면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화물차들도 많고 많이 지나다니고 교통량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요 끝에 있는 요쪽은 그 파쇄석처럼 자그마한 알갱이 돌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아스팔트 조각들 이런 것들이 많죠. 게다가 하이킥을 하실 때 예, 반바지를 또 입고 계셨고 거기다가 이제 그 슬리퍼를 신고 계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바닥이 좀 미끄럽죠. 그래서 하이킥을 하면서 봉산탈춤을 추셨어요. 예, 봉산탈춤 딱 쓰고 쓰러졌을 때 이 불박 차주분은 아예 맞기로 작정을 한 건지 예, 가만히 있죠. 여기서 막 주먹이 막 날아들고 네, 아, 니킥 막 올라가고 그냥 막 엎어 올라가고 예, 아주 뭐 그 삿대질을 계속 하면서 계속 맞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서 좀 그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금 요 킥에서. 예. 오우, 여기서. 예. 그러고 이제 차로 또 한 대 또 맞아요. 예. 차에 언탄데 막 차를 두드려요. 자, 불박 차주 남자분, 넌 뒤져서 오케이. 이제 뭐 불박의 영상 다 찍혔다. 영상 다 담겼다. 너 보자. 너 돈 많냐? 너 돈 많아? 어디 보자. 창문 닫아. 기다려. 가만히 있어. 여자친구에게. 야. 화가 안 풀렸는데 다시 왔어요. 여기서 나가자. 도차 뒤로 들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지? 한문철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차 뒤로 들어가지. 요거, 왜? 요거 때문에 시비가 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시비가 됐다. 빠르게 딱 붙여가지고 저기 그랜저 차량 바로 뒤로 딱 확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예,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제네시스 차주랑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차는 사고가 안 났는데 운전자끼리 사고가 났어요. 네. 예. 자, 댓글 어떨 것 같습니까? 댓글은요. 댓글은 그리고 이제 제보는 어쨌건 이 불박 차주가 한 거예요. 예. 근데 댓글이 민심이 맞고도 욕먹는 사람은 이 불박차밖에 없는 듯. 불박차주 정신 차리길. 이걸 안 비켜주네. 이 한마디가 너무 얼척 없음. 왜 비켜줘야 함? 아니 왜 비켜줘야 돼? 이 영상 댓글 절대 막지 마세요. 양카마냥 평소처럼 운전하던 놈이 제대로 또라이 만나서 처맞는 영상. 제보자는 양팔 문신 돼지 국밥 중에 갓길 주행에 만약 상대방이 키 작고 멸치였다면 반대 상황이었을걸? 난 잘 됐다고 봐. 차에 내리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그 차에 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의인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운전 잣같이 하네요. 님들도 저렇게 운전하면 개쳐맞습니다. 요즘 우울하고 심란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제네시스 차주님같이 정의구현을 실천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니 기분이 상쾌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운전을 젖같이 했을까. 임자 제대로 만났으니 다음부터 운전 똑바로 얌전히 해라. 의인이네요. 하지만 당신을 가해자로 사회는 부를 것입니다. 예.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만 맞을 짓을 하셨네. 전국민 모금해서 제네시스 차주한테 깽값 보태주기 운동하고 싶네. 의인이네요. 제네시스 차주분이 아무도 해주지 않는 참교육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네요. 이번 기회에 불박 운전 습관부터 고치길. 예, 불박 차주는 폭력 정당하는 건 아닌데 진짜 처맞을 짓 하셨네. 저기서 앞으로 들어갈 생각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평소에 집에 덩치 작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뻔하다 뻔해. 예. 제네시스 차주분은 선빵을 날리고 사실상 정말 예 이 폭력 혐의가 뭐 너무나도 뭐 어쩔 수 없는 그 이제 폭력 전과가 남으시겠지만 합의를 본다면 또 모르겠는데 합의 볼 것 같진 않아요. 예. 이 사람이 아 내가 참 개새끼였구나 댓글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반성할까요? 이 차주분 아마 제 생각이지만 여기 한문철 TV에다가도 이렇게 제보를 한 거 보면은 지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사람을 갖다 뒤지게 첩해버리는데 저 이거 아니면 좀 뭔가 이 합의금을 좀 더 벌어보기 위해서 제보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요. 예. 나 한문철에 당신 제보했는데 댓글 봐. 근데 사실 제네시스 차주분은 웃고 있다. 병신 네가 맞을 짓 한 거지. 이런 건 폭행이 아니라 물리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예. 2천만 원보다 더 나올 거라길래 뭐 대단한 사유가 있었나 싶었는데 아, 또 앞에 영상 보내면서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2천만 원보다 더 나올 것 같다. 뭐 자기 피해 이제 그 보상 얘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는데 뭔 대단한 사유가 있나 싶었는데 여친 앞에서 쪽팔린가? 한문철 왜 이렇게 됐냐? 자, 뭐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까지 여론의 문매를 맞을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 불박 차주분이. 예. 다음 볼게요.
이것도 재밌더라고 영상이. 이게 이제 할머니 공무원 족치시니까 기분 좋으세요? 할머니 동네에서 할머니 왕따세요? 할머니 동네에서 쫓겨나기 전에 조용히 사세요. 심심하시니까 공무원 건들어가지고 족치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를 악성 민원인처럼 몰아간다. 전화를 직접 해서 공무원이 이 할머니한테 하는 통화 내용인데 기가 찹니다. 네. 여보세요? 예. 할머니 맞으세요? 예. 할머니라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공무원이에요. 예. 잘 주무셨나시? 와, 돌리는 소, 이 솜씨가. 거의 그 임창 여자 임창정 버전인데 할머니 잘 지내셨마심? 할머니 왕따 당하셔서 지금 공무원 족치시는 거 아니냐고요. 와, 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봐. 할머니 언제 한번 오세요 또? 에? 제 커피 한번 진하게 타드릴게요. 에? 아 개씨발 짜. 잘 지내셨마 심? 자, 이 민원인 할머니는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 정당한 민원을 넣은 것이다. 공무원이 이른 아침 전화 쫓겨나기 전에 조용히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냐.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공무원도 당연히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할머니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지적하는 민원인이었다.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가당키는 한가? 주민 A씨는 최근 마을회 사업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살고 계신 마을회 사업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면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 공무원은 왜 이런 전화를 걸었을까?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저도 불만이 많다. 전날 민원인과 통화 후 잠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났다. 예. 민원인은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닌 걸 이야기 하며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 그러니까 좀 악다구니를 쓰고 좀 어거지를 부리셨나 보네 할머니가. 예.
그래갖고 계열 받았던 거죠. 이 여자분이, 이 여자 공무원분이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잘 지내셨마심 하신 거예요. 예. 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이제라도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 상상만 해봤는데, 이거 공무원인가 봐. 상상만 해봤는데 이걸 실제로 한 주사님이 있다니 대박입니다. 응원할게요. 예. 도지사 면담, 이 지랄 떠는 거 보니까 할머니 진상짓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간다. 예. 참, 그 반전이에요. 두 사건 다. 제네시스 그 폭력 차주분 그 불박 영상도 이전에 다뤘던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반전이야. 어, 오히려 공무원을 응원하게 되는. 이 사회에 너무 이 빌런들이 많다 보니, 예. 영상 댓글은 어떨까요? 도지사 면담이래. 얼마나 평소에 공무원을 조져대면서 면담 소리를 할고. 아. 기존에 있었던 그 공무원분들 악성 민원인한테 시달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일들이 뭔가 이 화약을 채워넣는 그런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공무원도 참 힘든 직업이다 이러면서 뭔가 이런 게 트리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기존의 그런 일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통화 태도에서 보면은 건방지게,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그리고 어, 너 도지사한테 다 얘기할 거 이거 기사거리네 하면서. 예. 그래요. 서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도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잘 주무셨마심. 예. 길어. 냉정하게 말할게. 길어. 궁금하긴 한데 길어. 다음 거 볼게요.